언제 어디서나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는 의원. 의회 개혁은 물론 지역의 작은 살림살이까지 똑소리 나게 책임지는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마스코트 이윤희 의원을 만나보자. 지난 11월 열린 제26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의 수도물인 아리수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이윤희 의원. 생활 속에서 아리수를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에서 자체 관리하는 곳들 보면 115개 학교에서 152대 정도가 고장 나 뭐 이런 그런 지적 사항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5개 교에 6대 정도. 그러니까 이제 프로테이지로 치면은 직접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14.6% 정도가 되고 고장률이 고장하고 그리고 또 그걸 이제 계산한 조속히 좀 처리하는 이런 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용역 계약 체결해서 했을 때는 이제 5.5% 정도로 많이 떨어지죠. 저도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뭐 아이 숨쉬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자체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고장이 나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신속하게 이게 대처들이 될 것인가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런 걸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제안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녀는 특히 서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수돗물, 공기, 녹지 등 환경에 관심이 많다. 지금은 하여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서 수돗물도 깨끗하게 만들고 있고 공용관들도 다 교체해서 안심하셔도 되는데 이제는 내 집 간만, 내 집 옥내 배관만 교체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저희 이제 지난해부터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전에는 50%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줬는데 이제는 80%까지 옥내 배관을 교체하는 비용의 80%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의회에서 노력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관심이 또 되게 많은 분야가 또 에코스쿨 분야예요. 매해년도에 각 구에 한 학교 정도씩 그 에코스쿨 사업들이 좀 평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학교 안에서 그 아스팔트 위에서 자연과 환경을 접하지 못한다면 이제 학교 안에서 그런 거 접할 수 있고 또 이제 대기질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 그런 환경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많은 보람을 느끼는 또 부분입니다.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한 경험과 성북구청장 정책보좌관 등을 바탕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윤희 의원. 6대 성북구 의원으로 활동한 후 9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한다. 그녀는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맡아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사회복지대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사회적 약자라고 이제 말하는 좀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의 그런 한 목소리 하나하나를 별로 소홀히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민원 처리를 되게 잘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지역에서 듣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절박했을 때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긴 하지만은 그렇게 저한테 찾아오고 저한테 연락하실 때까지의 그런 어려움들이 느껴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소중히 듣고 되든 안 되든 안 될 때는 아무튼 안 되는 거에 대한 설득을 해드리고 또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좀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좀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을 찾아서 함께 풀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저에게 월급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희 의원은 시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의회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의회개혁을 진두지휘했다. 그녀는 지난 1년 반 동안 특위활동을 하며 잘못된 관행, 부정부패와 싸웠다. 수십 차례가 넘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정말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의원의 상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의 뒷받침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을 더욱더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의회 사무처의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안들을 많이 제안 드렸었고 한 6개월간 거의 여름 휴가를 반납해 가면서 그
계속 그 특위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30건 정도의 그런 안들을 발의했고 실제로 조례나 이런 것들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하나고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전임 서울시장 때 하나고 측과 맺은 부당한 계약에 대해 지적했다. 네, 김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 의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학생 정원에 15%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을 학교 법인에 세야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갑, 여기서의 갑은 서울시입니다. 갑은 학생 정원 15%의 장학금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계약서를 근거로 소를 제기하셨다라고 하면 심한 착각과 오해를 하고 소를 제기하신 거죠. 전혀 계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소를 제기하신 거죠. 과연 이 인득차 계약서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과연 계약이 맺어졌느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6시. 어제까지 바쁜 상임위 일정을 마무리하고 새벽같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눈을 딱 치웠네. 오늘 그녀가 찾아간 곳은 북한산 산사길에 있는 주범 배드민턴 클럽. 미끄럽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쁘다. 아유, 예. 이곳에는 약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새벽 5시에 나와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다. 그녀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명 등 시설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이 북한산 산사길로 편하게 올 수 있는 접근로도 개선했다. 그동안 무단 횡단을 일삼던 도로 위에 보행 데크를 설치했다. 또한 편하게 북한산 산사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길도 조성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접근성 개선과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그전에는 약간 불편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아, 우리 시 의원님이 여기 산사길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주셨고 여기 또 들어온 입구에 등도 달아주셨고 저희 그 이제 그 또 구에서 이제 팔각정도 지어주셨고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니다. 그녀는 지역을 다닐 때마다 눈과 귀를 쫑긋 세운다. 여기 근처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좀 힘들어요. 오늘은 자주 들리는 미용실을 찾았다. 맨날 말씀하시는 주차장도 이제 그때 가면 해소가 되는데 주차장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주차장이 없다고. 근데 그게 아마 그녀는 이처럼 경로당, 어린이집 등 지역 곳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현안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소통한다. 많이 이렇게 필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말로만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필기를 하셔가지고 그걸 기억을 꼭 하고 계셔서 다음에 와서 또 얘기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네. 이윤희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답게 지역 공원 녹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곳은 성북구 도남동 성북공원. 오래전에 조성돼 성북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지만 시설 환경이 많이 낙후됐다. 때문에 그녀는 2015년 초 예산을 투입해 산책로는 물론 생태 연못과 관찰 데크 등 다양한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예뻐질 거예요. 뽑히는 봄이면 이제 나무도 조금 더 이런데 좀 더 식재하고 예쁜 나무들 좀 꽃나무들도 식재하고 예쁘죠. 이 의원은 2015년 10월 이곳에 서울시 공원문화축제도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2016년에도 성북공원의 시설과 녹지 등 환경을 더욱 개선해 북악산과 연계한 명소로 갖고 나갈 계획이다. 주 한 3일 정도는 걸으러 와요. 저녁에 밥 먹고 나서. 근데 아주 이게 분위기가 참 좋아요. 봄에는 이제 꽃이 여기가 이제 꽃이 너무 아름다운데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꽃을 못 보는데 봄에 와서 한번 찍으시면 너무 멋있고 이번에 이제 우리 여기서 하늘길 축제를 했어요. 하늘길 축제를 해가지고 그때도 예상외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저 호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걸 다 이윤희 시원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고맙게 항상 합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녹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성북구 동선동 일대. 이윤희 의원은 동선동 지역 마을 한복판에 새로운 개념의 공원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시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곳은 원래 스튜디오로 사용했던 곳. 그녀는 건물 곳곳에 꽃과 나무, 잔디를 식재할 계획이다. 또한 디자인이 아름다운 건물의 형태를 살려 담장과 바닥을 녹화하고자 한다. 앞으로 이곳에 공원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참냐면 이 진짜 이 빌딩숲 아래에 빌딩숲 안에서 이렇게 파란 예, 이런 잔디가 보일 거를 생각하고 예쁜 나무들이 보일 걸 생각하니까 지금 너무 가슴이 설렙니다. 성북구의 허파이자 심장인 개운산. 이곳은 성북구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이자 힐링 공간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개운산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운산은 뭐 네. 성북구 주민 뭐 거의 전체가 그냥 그 아침에 올라와서 운동하고 산소도 마시고 뭐 그 성북구 허파라고도 가는 아니죠? 그렇죠. 네. 나무로 해놨었어요. 최근 성북구 소재 한 대학에서 개운산 일대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짓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1만여 명이 넘게 반대 서명을 하는 등 개운산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참 저 계속 주민들이 감시를 하고 또 이렇게 그 공원을 잘 살려서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줘야 하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악산에서 발원해 청계천, 중랑천으로 흐르는 성북구의 대표적인 하천 성북천. 지난 2011년 초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을 완료했다. 시민들은 산책로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운동과 산책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다. 또한 성북천 자전거 도로를 통해 출퇴근을 하는 주민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성북천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 우선 유량이 부족해 발생하는 악취를 해결하고 곳곳에 노후된 시설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 도로와 제방 등도 안전하게 보수할 계획이다. 이처럼 그녀는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며 성북천 곳곳의 환경을 개선하고 가꾸어 나갈 것이다. 나무 심어주면 밖에서도 이 가로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중간중간에 아리수 음수대들도 지금 배치를 하고요. 2016년도부터는 우리 지역분들이 사랑하시는 성북천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북천을 좀 즐겁게 이용하실 우리 주민분들 생각하니까 아주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한성대 입구 사거리. 최근 대학로 연극 예술인들이 임대료 등이 비싸 성북구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 이윤희 의원은 이곳에 성북구 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복합 공간이 될 수 있게 또 연극인과 문화예술인 그리고 우리 성북구민이 서울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복합 공간이 될 수 있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42년 개교한 역사와 전통의 서울 성북초등학교. 그녀는 구의원 시절부터 지역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성북초등학교의 경우 2016년 에코스쿨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에 힘썼다. 교내 지저분했던 자투리 공간도 말끔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그녀는 1985년 개교한 성북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시설 환경 개선에도 신경을 쏟았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 음수대를 시범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왔다. 7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의 서울 도남초등학교. 이 의원은 두 아이의 학부모로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앞장섰다. 그녀는 구의원 시절 도남초등학교에 후문을 내고 안전펜스와 안전관리실을 설치하도록 도왔다.
또한 수시로 교육 현장을 방문해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점검한다.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윤희 의원은 최근 도남초등학교의 노후한 체육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체육관 바닥 전체를 교체하고 조명 등 시설 장비를 개선했다. 도남초등학교 체육관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돼 부족한 생활체육 공간의 대안이 되고 있다. 저녁 때 배드민턴 클럽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 사실은 저희도 약간 이제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약간 조금 그런데 저희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정말 저희 엄마들 더 오실 수도 있는데 막은 거예요. 너무 정신 없을까 봐 저희는 완전히 팬이 됐어요. 정말 의원님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성북구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보문역 이곳에는 8개의 출구가 있지만. 대합실과 지상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이 한 곳도 없다. 이윤희 의원은 보문역 8번 출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우이 신설 경전철 보문역 구간. 2016년 말이면 보문역 지하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장애인 유모차 등 보행약자들의 편의를 높이게 될 것이다. 보문역 지하에 경전철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이제 이런 구간입니다. 예, 우리 주민분들 오랜 수건이 또 하나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공사가 이 경전철 공사가 끝까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잘 지켜보겠습니다. 성북구 도남시장 앞 성신여대 입구 사거리. 지하철 4호선이 지나고 있으며 2016년 말 완공 예정인 경전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은 왕복 8차선 도로이지만 도남시장에서 아리랑곡의 방향으로만 횡단보도가 없다. 때문에 도남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녀는 경전철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과 더불어 횡단보도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마도 2016년도 말쯤 경전철이 개통될 때쯤 되면 요새 우리 주민들의 염원인 행정부도가 설치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지구로 유명한 성북동길 한복판. 많은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가슴 아픈 사연도 있다. 서울시가 이곳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놔 4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이 38년 전에 도로를 만들겠다고 서울시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라고 하는 이 땅 위에서 우리 주민들이 40년 가까이 기다려온 거죠. 언제 도로가 될지. 그렇다 보니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집과 건물을 개보수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곳을 2016년부터 차근히 보상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제 시 의원님 만나고 나서 많은 이렇게 발전이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희망과 그전에는 이런 희망조차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막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막 물이 줄줄 새고 주위의 동네에 지붕에서 물 새서 지붕을 비닐로 덮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 의원님 만나시면서 그런 것들이 희망이 보이게 됐어요. 서울 시민을 위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이윤희 의원. 언제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그녀의 밝은 미소 덕분에 서울의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